영동아, 근데 화내다가도 너 얼굴 보면 풀리긴 하겠다. 아니던데. 오래될수록 존중이 필요해. 나는 그니까 존중도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고마움? 감사함? 난 연애할 때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 사람한테 감사함을 느끼냐, 고마움을 느끼냐. 미안함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미안함은 안 돼. 미안함이랑 감사함이랑 같은 포인트에서 올 수 있는데 절대 미안해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이제 가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잘 안 됐어, 뭐 일 같은 게 잘 안 풀려, 그래서 여자친구가 밥을 좀 많이 사줘, 그건 감사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또 미안해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못 나서 미안해.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연애가 되고, 밥을 사줬을 때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서 언능 나도 너 밥 사줄게, 이런 시너지가 나야지 얘가 나 밥 사줄 때 부담되고 미안해하고 이러면은 이 갑을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감사해야 돼. 상황적으로 차이가 나도 너랑 나랑은 동등한 사람이고 너가 상황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나는 거기 고마움을 느껴서 내가 열심히 할게 하고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게 꼭 밥 사고 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집 가서 내가 설거지를 해줬어, 그런 것들도 되게 고맙잖아. 그런 거를 고맙다고 표현해주면 되게 좋지. 나도 나중에 또 설거지 해주고 싶고, 우리 집 와서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짜잘한 것들, 집 청소 그냥 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 청소 안 해놔서 미안해 이런 것보다 청소 같이 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올 때 내가 미리 청소해둘게, 아니면 내가 너네 집 가서 같이 청소해줄게, 감사함은 그 다음에 감사함을 또 낳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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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는 느낌으로. 근데 미안하다는 보상 심리 느낌이 강해요.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해줄게. 그리고 약간 을이 돼버리는 느낌이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싸울 때 미안하다를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싸울 때 미안하다를 먼저 하는 게 좋지. 내가 누가 봐도 X나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싸우다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해야지. 근데 그런 거 말고 관계에 있어서 미안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명언인데? 사실 원래 명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애 상담 같은 거는 원래 연애 못하는 X들이 제일 잘해줍니다. 원래 우리 이런 파들이 이론은 빠삭하거든요. 이래놓고 연애할 때 미안해, 내가 밥 못 사줘서 미안해 실천은 못하는 X들 접니다 그게. 근데 뭐가 미안한데 나오면 망한 거임? 나는 보통 진짜 내가 미안한 상황에 있어서 미안해 하잖아? 그럼 나는 내가 뭐가 미안한지 알아. 상대방이 뭐가 미안한데 하면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아. 그럼 이제 다음 대사가 뭐 나온 줄 아세요? 알았구나! 절대 안 나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 그럼 이제 X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돌이킬 수가 없어. 뭐가 미안한데에서는 해결책이 있거든? 뭐가 미안한지 잘 설명하면 돼. 근데 잘 설명해도 다음 루트는 똑같아. 알면서 왜 그랬어? 미안할 짓을 왜 해? 알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도, 아니 너는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해? 그때부터 이제 X나 싸우는 겁니다. 결국 연애는 100%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생겨도 감성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왜 미안한지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화가 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연락을 못해서 상대방이 화났어, 연락을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좋아. 근데 그런다고 상대방이 화가 풀리지 않아. 내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한 것도 함께, 그리고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일단 화났기 때문에 화난 거를 풀어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났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설명하는 단계도 중요하나 상대방의 감정도 풀어야 됩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나에게 화날 만한 일을 했어, 나한테. 내가 화가 나. 그럼 상대방 아무리 주저리 설명한다고 내가 그 이유가 납득이 돼도 나는 화가 확 풀리지는 않지. 아무리 그래도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근데 결국에는 감정이 안 풀리면 이성적인 문제가 풀려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강아지가 나 존나 세게 물었어. 막 존나 미워 막. 근데 얘가 옆에 와서 또 막 사랑사랑 거려. 그럼 또 귀엽잖아. 존나 아픈데 그래 알았어, 약간 요런 느낌.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상황이 꿍해져 있어. 미안하다고는 해. 그래서 내가 풀렸어, 그 이성적인 문제는.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이 상황에서 얘가 애교를 부려줘서 풀어주기를 원하지, 내가 화났는데 내가 갑자기 얘한테 애교 부릴 순 없잖아. 난 불이라면 불여. 자존심이 그렇게 연애할 땐 있진 않아서. 근데 그래도 상대방이 풀어주기를 원하지. 사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싸 하면은. 영동아, 근데 화내다가도 너 얼굴 보면 풀리긴 하겠다. 아니던데. 전혀 아니던데. 그냥 나 잡아먹던데 그냥. 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꾸민 상태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연애할 때 항상 이러지 않잖아. 연애할 때는 자다가 얼굴에 침 흘리고 안경 쓰고 머리 떡지고 이 상태로 미안해
하면 죽탱이한테 때리고 싶지. 누가 얼굴 보고 풀려. 안 그러지. 누워서 백을 긁으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싸워. 거기서 얼굴 보고 누가 잘생겼다 생각해. 솔직히 일어나서 그냥 방송 킨 적 많지 않았나? 많지 많지 많지. 그래도 방송 키기 전에 옷 정도는 좀 입고, 어? 안경도 벗고, 어? 그 모자라도 쓰고 하잖아. 그냥 그 한 1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잖아. 근데 싸움이라는 건 준비 시간 없이 나오는 거거든. 배 긁다가 싸우고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어. 막 존나 거지 같아. 막 안경도 삐뚤빼뚤하고 안경에 막 여기 지문 묻어 있고 입술에 막 팝콘 껴 있고 막 미안해하는데 입에서 막 콜라 냄새 나고. 근데 그건 반대도 똑같습니다. 아, 근데 나는 진짜 원래 내가 쌩얼을 좋아하거든요. 여자친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 연애할 때 여성분들 이제 쌩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 나는 쌩얼 진심으로 좋아하는 바야. 나는 그러니까 예의상 너 쌩얼이 더 예뻐가 아니라 100% 쌩얼을 더 좋아하는 바거든요. 진짜로 농담 뭐 이런 가식 이런 거 없이 전 애초에 그리고 이상형 자체가 화장이 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쌩얼 보는 거 좋아하고 나한테 쌩얼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내추럴한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화장 진한 사람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화장 전후 차이가 그리고 있다 해도 저는 그게 못생겨 보이거나 못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전후 차이 있으면 나는 그 쌩얼 모습이 나한테 친근하고 친숙해서 그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해. 수수한 사람 좋아해요. 남자들 그리고 대부분 쌩얼 좋아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 여성분들 진짜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로 쌩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쌩얼이 더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이런 민낯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나랑 좀 더 가깝다 이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아닌 남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화장했다가 이제 쌩얼을 봤는데 쌩얼 보고 충격 먹어서 헤어진 사람도 몇몇 있어요. 진심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잘 하시기를. 아, 이거 진짜 말하면 남자들 진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먼저 쌩얼을 보여달라고 쪼르고 쫄라서 쌩얼을 보여줬을 때랑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쌩얼로 와, 이거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정도면은 쌩얼 보여줘도 되지 않아? 해서 쌩얼 보여줘 하면 안돼 하다가 나중 돼서 쌩얼을 보여줬어. 그때 보여주면은 진짜 좋아. 갑자기 쌩얼로 팍 와버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수수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쌩얼로 와도 화장한 건가 안 한 건가 티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좀 부끄러워하면서 공개하지. 아, 이게 약간 변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 저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공개가 돼야 좀 더 좋은 건가? 모르겠어. 그런가 봐. 영둥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면 좋겠다. 근데 생각보다 눈썰미 개좋아요 저. 오늘 눈썹 색깔 바뀌었네? 오늘 렌즈 바꿨네? 뭐 아이라인이 오늘은 좀 위로 올라갔네? 내려갔네?